오늘의 첫 번째 맛집 대성원이 나옵니다. 1976년에 개업하셨다고 하니까 자그마치 48년 된 집입니다. 털푸덕 속도 있고 느낌 좋은데요. 저는 간짜장을 주문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완벽하게 제 스타일입니다. 하얀 세면에 경화제 제로 완두콩까지 올려주셨네요. 처음엔 물기가 많아 보여서 흥건할까봐 걱정했었는데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재료도 완벽하게 손질돼 있었고요. 제대로 볶아져서 나옵니다. 이 집은 슴슴한 간짜장인데요. 소스만 먹어도 전혀 짜지 않습니다. 그럼 비볐을 때 싱겁지 않냐고요? 아니요. 신기하게도 비볐는데도 또 닮았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때깔 한번 볼까요? 잘 비벼졌죠? 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요? 달지 않고 춘장 맛 고소한 소스에 물기가 많아 보여서 걱정했었는데 기호였습니다. 경화제를 첨가하지 않아 부드러운 면발, 슴슴하면서도 고소한 짜장 소스, 한 젓가락 입안 가득 우겨놓고 씹어 먹으면 눈물 날 정도의 감동이 훅 하고 밀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소스 부어져서 나오는데요. 말씀하시면 찍먹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보시는 대로 정통 탕수육입니다. 돼지고기도 튀김옷도 부드럽고요. 바삭한 부분도 있지만 부드러움이 우선인 탕수육입니다. 소스는 단듯 안단듯 경계를 걷고 있었고요. 두꺼운 고기나 바삭한 튀김옷을 어필하는 탕수육이 아닌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튀김옷에 중점을 둔 탕수육입니다. 옛날, 진짜 옛날 탕수육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은데 지금도 또 먹고 싶은 탕수육입니다. 겉바속촉 탕수육은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저처럼 슴슴한 간짜장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집이 1등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정동국씨, 간판만 봐도 새로 생긴 집은 아닌 거 아시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계단이 넓고 깨끗합니다. 토요일 늦은 저녁이어서 손님들은 없었는데요. 조금 더 집중해서 촬영하고 싶어서 프라이빗한 테이블에 자리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술도 고파서 우선 정동국밥과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김치도 그렇고 깍두기도 그렇고 내공 한가득입니다. 깍두기는 아삭아삭, 김치는 살짝 젓갈에 시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동국밥, 소고기 묵국입니다. 고춧가루랑 대파 넣고 끓이는 소고기 묵국도 있지만 이 집은 무, 다시마, 양지고기 넣고 끓인 맑은 소고기 묵국입니다. 시원하고 담백하면서도 짭조름했는데요. 짠 건 절대 아니고요. 짭조름합니다. 말장난 아니고요. 드셔보시면 앱니다. 간 또 닮았습니다. 고기도 돈 아깝지 않을 만큼 들어있었는데요. 잡내 전혀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 식감 좋고 삶은 고기인데도 소고기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무는 낭창낭창 바로 전 얇게 썰어져 있었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여러분께서 아시는 소고기 묵국 그 자체입니다. 단 세계적으로다가 맛있는, 다른 음식들도 다 맛있지만 이 집을 소개한 이유는 이 소고기 묵국 때문인데요. 완벽한 간, 완벽한 맛. 짠데 왜 안 차지? 뭐가 이렇게 맛있지? 평소 먹던 소고기 묵국인데 내공이 다른. 밥 말아서 먹으면 천국이 펼쳐지고 김치 깍두기 같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주로 먹으면 다음날 머리도 안 아프고 속도 안 아픕니다. 숙취 제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두 직접 빚으신 건가요? 슴슴하네요, 슴슴해. 우선 찐만두고요. 슴슴한 만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먹는 만두인데 자극적인 맛을 뺀 만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만두. 너무 맛있다. 모듬전 반주 없이 이 집 안주의 양대산맥인데요. 보쌈 같은 경우 더 잘하는 집들이 많아서 다른 집들과 차별화된 맛에 모듬전을 주문했습니다. 호박전이랑 김치전, 동그랑땡과 동태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들 많이 드셔본 전들이죠? 모두 아시는 맛일 테니까 이 집 전이 왜 다른지만 말씀드릴게요. 바삭하지가 않습니다. 겉바속촉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쫄깃쫀득입니다. 육즙 팡팡이고요. 아, 채즙인가요? 채즙도 팡팡이고요. 그런데도 못지않게 매력적입니다. 언제부턴가 전을 튀기듯이 부쳐내고 그 바삭바삭한 전이 맛있는 전이라고들 하는데 글쎄요, 전 그런 전은 처음 몇 개는 맛있지만 많이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느글느글해서요. 그런데 이 집 전은 두 접시 세 접시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기름에 부쳤으니까 당연히 느끼할 것 같지만 노노노, 전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고 쫄깃쫀득합니다. 바삭함도 있으면서 깔때가 없는 맛입니다. 재료 본연의 맛까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호박전도 맛있고 김치전도 맛있고 다 맛있습니다. 동그랑땡은 뭐... 얘는 진짜 맛있다. 막걸리 땡기는 맛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쁘죠? 아트 수준입니다.
사골 칼국수인데요. 이것저것 혼합하고 다대기까지 넣어서 먹는 사골 칼국수가 아닌 온리 진한 사골에 말아서 먹는 찐 사골 칼국수입니다. 이 집 칼국수 먹고 나면 다른 집 칼국수는 그냥 물탄 사골 칼국수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깔끔하면서도 담백합니다. 사골 칼국수 국물이 곰탕집보다 진하게 느껴졌었던 건 온리 이 집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면발이었는데요. 쫄깃하고 먹는 김도 좋고 평타는 치지만 이 집 칼국수 국물과 다른 메뉴들의 레벨에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성품이기도 하고요. 만두가 손만두인 걸 감안하면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 집 칼국수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고요. 이 집 음식 수준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어디 내놔도 최고의 칼국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북부성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5개의 작은 중식집입니다. 이 집 탕수육도 살벌하다던데 나 지금 혼자라서 1티어인 잡채밥만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 소리 들으시나요? 먹칠 소리인데요. 모든 메뉴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조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사하죠. 비주얼만큼이나 매콤한 냄새가 확 밀려오는데요. 맵지는 않습니다. 매콤 정도? 맛좀 볼게요. 와, 진짜 맛있구나. 아, 뭐지? 아, 진짜 맛있네요. 제가 평소에 등촌동 갈 일이 전혀 없고요. 등촌동 자체를 잘 모릅니다. 갈 생각도 안 했고요. 그렇게 유명한 집도 아니고 그냥 블로그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집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가봤던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간이 정말 좋네요. 당면이 탄력이 있으면서도 쫄깃하고 양념 쫙 배어 있었고요. 돼지고기 식감도 좋고 부추향도 좋고 완벽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밥은 볶음밥이었는데요. 그냥 퍼펙입니다.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져 있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었지만 비볐을 때 당면과의 궁합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아, 이 집 잡채밥 정말 괜찮네요. 요즘 먹으면서 줄어드는 게 아까운 음식 별로 없었는데 이 집 잡채밥 먹으면서 그런 느낌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볶음밥, 당면, 돼지고기, 부추, 고추기름이 완벽하게 화합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퀄리티도 그렇고 완성도 면에서는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종로 5가 종원의 콩비지 이후 최고의 완성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동네 중식집인데 가격이 좀 있네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 쏙 들어갈 만큼 훌륭했습니다. 압도적이란 말은 이 집 잡채밥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촬영 끝나고 딱 2분 만에 해치웠습니다. 이 잡채밥 하나만 드시러 이 집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1939년생 86세 할머니께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두루치기가 끝내주는 집입니다. 삼경원 도착했습니다. 4인 테이블 4개랑 2인 테이블 4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문인들의 성지였다는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김소월, 이상, 윤동주, 와... 된장찌개와 두루치기를 주문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2인분 이상이고 메뉴 통일입니다. 반찬은 몇 가지 없지만 깊이와 내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반찬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반찬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멸치볶음, 또 한 가지는 마른 김이랑 양념간장입니다. 머리랑 똥 다 떼고 후라이팬에 덮다가 소금이랑 물엿을 애기 눈물만큼 넣고 볶아서 낸 멸치볶음인데요. 달지 않고 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른 김이랑 양념간장인데요. 다른 반찬 뭐 필요 있나요? 김에다가 밥 한 숟가락 넣고 양념간장 올려 먹음 끝입니다. 특히 이 양념간장이 요물인데요. 돈 내고서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진심. 어묵볶음이랑 콩나물 그리고 김치 역시 내공 만땅이었고요. 에이,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7,000원짜리 된장찌개인데 꽤 푸짐하죠. 두부, 감자, 호박에다 오징어까지 들어있는데요. 오징어가 들어가서인지 국물 맛이 해물탕처럼 시원합니다. 청양고추 들어가서 칼칼하고요. 고기 반찬 없다고 투정 부리시는 분들도 이 된장찌개 하나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맛입니다. 오징어 두껍게 썰어 넣어서 식감 좋고 그래서 고기 못지 않은 데다가 두부 인심 좋고 감자 인심 좋고 호박 인심까지 좋거든요. 오징어 인심은 뭐 당연히 좋고요. 밥 말아서 먹으면 공깃밥 두 그릇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두루치기를 주문했습니다. 15,000원입니다. 양 괜찮죠? 얇게 썬 앞다리살에 김치 넣고 볶아낸 두루치기입니다. 고춧가루가 많이 안 보여서 맛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맛있습니다. 달지 않은데도 감칠맛 좋고 얇게 썬 돼지고기 식감도 좋고 간은 안주용이라서 짭조름합니다. 소주가 정말 쭉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기 따로 김치 따로 먹는 것보다 돼지고기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두 분이 가셔서 된장찌개 하나랑 두루치기 하나 주문하시면 최고의 선택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맛있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탓할 게 1도 없는 집입니다. 내공과 깊이가 다른 집 삼경원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3개 조그맣죠? 맛은 거대합니다. 저는 3일에 걸쳐서 백반, 된장찌개, 그리고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이쿠. 제육볶음 한상입니다. 쌈채소는 없었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고기가 그득한데. 자, 만원짜리인데요. 거짓 1도 없이 양은 2만원짜리입니다. 그렇다고 이 집을 양 때문에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맛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찬들 때문이죠. 더 화려하고 가짓수 많고 감칠맛 쩌는 집들 많았는데요. 저는 이 집 반찬들이 제 입맛에 가장 잘 맞더라고요. 상추무침, 죽순무침 이런 시골스러운 반찬들이 얼마나 맛있던지 맛있습니다. 앞다리살이고요. 국물 없이 드라이하게 볶아져서 나옵니다. 간 정말 딱 맞고요. 달지 않고요. 그런데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밥은 무한리필입니다. 더 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더 먹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건 된장찌개인데요. 7,0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된장찌개 밥상이 최고였습니다. 이유는 뭐 된장찌개가 미쳤거든요. 직접 만드신 시골 된장으로 끓이셨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아, 슴슴하면서도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된장 맛, 된장 냄새 모든 게 완벽합니다. 된장찌개 슴슴하면 별로일 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아,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건더기가 빈약하냐. 노노노. 감자, 호박, 두부에 바지락에 청양고추까지 완벽합니다. 칼칼한 게 아주 맨날 이 된장찌개 밥 말아 먹고 싶습니다. 아, 이 집 백반이나 찌개 종류엔 계란후라이랑 조기 새끼가 나옵니다. 원래 둘 중 하나만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 집은 두 가지 나옵니다. 이건 기본 백반. 조금 약해 보이죠? 아니요. 이 집은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이날은 묵은 알타리 볶음이랑 이 된장국에 제대로 긁혔는데요. 이거 옛날에 많이 드셨던 분들은 아마 감동받으실 거예요. 옛날 그 맛 그대로 나오는 집 흔치 않거든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깡시골 맛입니다. 그리고 이 된장국, 아... 씨, 먹다가 울었어요. 완벽합니다. 완벽해. 옛날 옛적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만 먹어봤던 시골 밥상. 그 밥상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운 분들 빨리 가보세요. 똑같습니다. 맛도 모습. 제가 아는 한 여기 중구 쪽에서는 이 집이 가성비 원탑입니다. 맛도 그렇고요. 온 노마간 식당.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넓고 깨끗합니다. 아까 입구 통로 양옆에도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저는 묵은지 고등어조림이랑 뚝배기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수저가 없죠? 네네네. 점심시간 지나니까 수저가 다 떨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반찬은 다섯 가지. 낙지젓갈, 콩나물무침, 두부조림, 배추나물무침, 그리고 배추김치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 집 사장님이 전라도 분이시라서 간이 짭조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슴슴하면서도 맛깔나다고 해야 할까요?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입에 착착 붙습니다. 입에 착착 붙으려면 슴슴한 것보단 짭조름한 쪽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슴슴한데도 입에 착착 붙습니다. 특히 이 배추나물 무침은 정말이지. 고맙습니다. 묵은지만 보이죠? 고등어는 숨어 있습니다. 무도 숨어 있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맛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묵은지 맛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선 고등어부터요. 묵은지고요. 뒤집으면 고등어가 있어요. 고등어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산이고 생물입니다. 맛이요? 다 아시지 않을까요? 촉촉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국물 콕 찍어서 드시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요. 고등어는 간고등어가 아니라 생물고등어라서 간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찍어 드셔야지 간이 맞습니다. 이제 묵은지 이 윤기 보세요. 미쳐버립니다 진짜. 때까리 때까리. 와. 와, 원래 이 묵은지 고등어 조림이 짭짤한 맛이 일반적인데 이 집은 슴슴하거든요. 그런데도 맛있습니다. 비린내도 전혀 안 나고 젓가락으로 찢으면 그대로 찢어집니다. 부드럽습니다. 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미쳐버립니다 정말. 밥도둑 끝판왕입니다. 무가 이만한 게 들어있어. 이번엔 무. 이건 그냥 살찌라고 만든 음식입니다. 이 무만 가지고도 밥 한 공기 충분하거든요. 밑반찬으로 한 공기, 고등어로 한 공기, 묵은지로 한 공기, 무로 한 공기. 공깃밥 4개 각입니다. 아, 국물.
이 국물로도 밥 한 공기 충분합니다. 다섯 개 각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9,000원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퀄리티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당이라는 식당을 소개하면서 초당 묵은지 고등어조림이 2등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집도 2등입니다. 공동 2등. 슴슴한 쪽 2등은 이 집이고요. 짭조름한 쪽 2등은 초당입니다. 그럼 1등은 어디냐고요? 1등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그런데 묵은지만 놓고 보면 이 집이 1등입니다. 맞습니다. 네. 처음 먹어보는 건데 블로그 보니까 맛있다고 돼 있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거 뚝배기가 작지 않거든요. 건더기가 그득합니다. 당면이랑 팽이버섯뿐 아니라 고기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기는 살짝 거칠었는데요. 요 바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뚝불이 한우 뚝불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촬영하느라 한참 끓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살짝 거칠긴 했습니다. 질긴 건 절대 아니고요. 약간 거친 감은 있는데 국물은 적당히 달달합니다. 역시나 슴슴하고요. 이 집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국물 맛은 명불허전입니다. 슴슴하면서 달짝지근한 게 와... 잘 못하는 집은 잡내 잡으랴 국물만 내랴 청양고추 때려놓고 후추 재채기 나올 때까지 뿌려대고 그러는데요. 이 집은 그냥 순수한 뚝불 맛인데도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당면이랑 고기 집어먹다가 밥 말아서 밑반찬이랑 후루룩 먹으면 후회 제로, 실패 제로, 완벽한 뚝불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밑반찬부터 메인까지 전체적으로 슴슴합니다. 그런데도 입에 착착 감깁니다. 이런 집 흔치 않죠.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슴슴한 맛 좋아하시면 필히 가보시고요. 이 집입니다. 자, 오늘의 숨은 맛집입니다. 원래는 민박집인데요.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밥집도 겸하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바닥에. 가족집입니다, 가족.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2인상이고 아직 고기랑 밥은 안 나왔어요. 이거는 김치찌개. 생선구이 백반 한 상인데요.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반찬들이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국인데요. 20년 전에 이 집에 와서 처음 밥상 받았을 때 국그릇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국을 냉면 대접에다 주시더라고요. 생선국이든 고기국이든 김치국이든 모두 대접에다가요. 오늘은 김치찌개인데요. 돼지고기, 두부, 김치 왕창 들어간 맛없으면 이상한 시원하고 감칠맛 터지는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만 있어도 밥 두 공기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밑반찬 쫙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나물 종류는 고사리나물, 콩나물, 시금치 무침, 도라지 볶음, 고구마 순 볶음이 나왔고요. 김치는 배추김치, 무김치, 파김치, 그리고 전복장, 소라무침, 꼴뚜기젓, 고추장아찌, 깻잎장아찌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맛있지만 정말 맛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꼴뚜기젓 직접 담그신다는데요. 꼭 사가셔야 합니다. 꼴뚜기젓은 미쳤어요. 이제 사가세요. 특히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와. 그리고 이건 고추장아찌.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사가셔야 합니다. 전복장인데 메추리알도 섞였죠? 그래도 환장합니다. 사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소라무침. 소라가 어떤 건진 아시죠? 이건데요. 이거 썰어서 갖가지 양념에 무친 겁니다. 사가셔야 합니다. 근데 사가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맛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 처음 먹어봤는데요. 도라지 볶다가 생굴 넣어서 같이 볶으셨다고 합니다. 세상 맛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김치, 무김치 다 미쳤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미치는데요. 이것만 해도 벅찬데 갑자기 고리랑 해삼. 해삼 요 앞에서 잡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해삼 요 앞에서 잡으신 건데 이거 먹어보라고. 굴도 앞에서 잡는. 아 굴도요? 반점 안주가 있어서 오후쯤 되면 이제 물이 찰 거야. 식당 앞 바닷가에서 잡아온 해삼이랑 굴입니다. 이게 시골 인심 아니겠습니까? 저 비싼 해삼이 서비스라니. 자기 하기 나름이죠. 서로 친해져야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지금 바로 잡아오신 거예요. 와 대박. 마지막으로 이 밥상 이름이 생선구이 백반이잖아요. 생선구이 보겠습니다. 이 집 아드님께서 선장님이신데요. 직접 잡은 생선들입니다. 당연히 자연산이고요. 그래서 생선 종류는 그날그날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본은 돔이라고 하시네요. 돔. 아이고 맛이요?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어? 안 찍어졌어요? 이 집 며느님께 부탁드렸었는데 녹화 버튼을 그런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자연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선구이 백반이었고요. 우와! 이게 뭐예요? 너무 자연산 농어회. 조금 전까지 펄떡대던 녀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바로 잡은 농어회고요. 밑에 돌멩이도 없고 천사채도 없이 아까 그 반찬들이랑 다 해서 7만원입니다. 매운탕까지요. 자연산. 씨알 작은 놈은 5만원. 맛은요? 뭐 미쳤습니다. 완전. 서울이건 어디건 자연산 농어 있죠. 그런데 바로 잡은 농어랑 비교하시면 농어 섭합니다. 탱글탱글은 기본에 고소하고 고소하고 또 고소합니다. 옆에서 이번에 알게 된 형님들께서 소고기 구워드시고 계셨거든요. 눈도 안 가더라고요. 투뿔 한우였는데도 말이죠. 소주 한잔 마시고 초장에 찍어드시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매운탕도 나오는데요. 너무 취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맛은 뭐 끼깔나죠. 청산도에 가시면 가장 먼저 드셔봐야 할 게 이 삼치회인데요. 삼치는 다들 아시죠? 청산도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삼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얼린 건데요. 참치도 얼린 거 녹여서 먹잖아요. 삼치도 녹여 먹으면 바로 잡은 놈만큼은 못하지만 먹을만 합니다. 맛있습니다. 바로 잡은 삼치회는 한 접시에 5만원 정도고요. 이 정도 양이 아니라 접시 가득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이건 냉동이에요. 서비스. 삼치회는 상추에 싸서 먹으면 맛 없고요. 마른 김에다가 삼치회 싸서 달짝지근한 간장 양념 찍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미쳐버립니다. 진짜 환장합니다. 냉동도 이렇게 맛있는데 바로 잡은 따뜻한 삼치회는 어떨까요? 암튼 삼치회는 얼린 것도 끼깔납니다. 아, 이거 문어예요? 문어 삶았어요? 말려가지고 쪘어. 아, 이 문어를? 응. 이거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하고.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응? 진짜 맛있다. 이거 사람들한테 팔아요? 야, 낡을 때는 팔고 말렸고는 그때 안 팔았어. 옛말에 안 말라요. 몇 잔 먹을 거야? 제가 탈게요, 제가. 자, 그래서 민박집 어머님과 아까 말려서 찐 문어에 맥주 한잔 했는데요. 오징어? 쥐포? 육포? 노노노. 이 말린 문어가 맥주 안주 왕입니다. 짭짤하고 쫄깃한 데다 해산물 특유의 감칠맛까지. 와, 아쉬운 점이라면 대놓고 파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도 전화해서 부탁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드실 수 있습니다. 전 집에 올 때 왕창 싸주셨는데요.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완도가 전복 양식으로 유명하잖아요. 서울에선 이 정도 크기의 전복을 쪄서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회로 먹을 것도 없는데요. 이거는 중짜리 전복이라고 하시는데요. 한 접시가 5만원입니다. 한 10마리? 전복 크기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한다고 하십니다. 밑반찬 아까 그거 다요. 맛은 다 아시는 맛입니다. 천국의 맛. 초장 찍어 드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그냥 뭐 맛있습니다. 소주 한 짝 끼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어는 여름에 많이들 드시죠? 그건 암컷일 경우고요. 물론 수컷도 괜찮은데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더 맛있습니다. 아주 뭐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파김치랑 먹으면